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1년 12월 13일입니다. 자, 취미에 또 손혜원, 뭐 진혜원, 이런 여성들이 특히 이 3인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리면서 또 사진까지 올려서 뭐 비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실상의 비방의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지만 같은 여성계에서도 너무 심하다, 너무 나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미가 아주 집요하게 윤석열 후보 부인을 좀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이라든지 뭐 청년정의당 이런 데서 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쓴소리를 했는데, 급기야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들이 봐도 너무 심하다. 무엇보다 지금 대선 가도에서 이재명에게 도움이 안될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비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추미애나 손혜원, 진혜원, 이들 세 여성이 특히 앞장서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할 말은 많겠지만은 이들의 이런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면은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손혜원 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얼굴이 변했다. 눈동자가 켜져 있다. 아니, 이렇게도 할 일이 없습니까? 한때 국회의원까지 지낸 자가, 그리고 같은 여성에 대해서 꼭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속내는 뻔한 거 아닙니까? 손혜원이나 추미애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뭔가 특히 추미애는 더한데, 뭔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부인을 건드려서 뭔가 좀 흠집을 내겠다는 속내가 뻔히 드러납니다. 자, 아마 이거 같은 여성들이 봐도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 추미애는 전직 법무장관입니다. 어떤 법과 정의의 중립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시되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던 자인데, 그 직책을 완전히 한 진영의 입장에 서서 수행하다가 결국 불명예 퇴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엄청나게 키워준 그런 부끄러운 이력이 있는 자인데, 그리고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을 텐데도 취미는 전혀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한 청년 당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헌기라고 하는 민주당 청년 대변인이 이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부끄럽다. 수준이 이렇게 나느냐? 라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자, 또 평소에 쓴소리를 종종 하고 있죠. 5선인가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도 취미의 이런 의혹 제기는 백해무익하다. 이게 뭡니까? 담배가 백해무익하다 그러는데, 이런 식의 윤석열 후보 부인을 비방하는 이런 것들은 이재명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 하헌기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부대변인입니다. 청년 대변인이 손혜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 성형 의혹 제기한 것 관련해서 부끄럽다고 질타했습니다. TV조선의 한그 시사 프로에 출연해서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청년 대변인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2030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속해 있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것은 결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지지도 이제 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재명의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 의원이 지난 9일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나게 커져 있다. 눈동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런 얘기는 전 처음 들어봅니다. 무슨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들 하고 있지만 눈동자 자체가 이렇게 클 수는 없죠. 커질 수는 없죠. 참, 손 의원 씨의 이 발언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인신 비방적인 내용을 그것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상당히 그 무모한 형태의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손혜원 전 의원의 모습이죠. 최근에 1심, 2심에서 모두 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법원으로 그 사건이 올라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1심보다는 2심에서 조금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유죄 혐의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좀 자중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또 선거 때가 되니까 참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같은 여성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모든 여성들이 뭐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조금씩이라도 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인데 그걸 무슨 큰 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그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좀 끼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이 너무나 얕고 뻔해 보이는 그런 행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진혜원이라고 하는 현직 부장검사입니다. 여검사인데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입술 산 모습이 뚜렷하고 아랫입술이 뒤집어져 있다. 아래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어서 여성적인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현직 검사인데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이 자체만으로도 이 진혜원 검사는 그동안에도 참 말썽을 많이 일으켰는데 윤석열 그 총장 시절에도 그 황당한 주장들하고 특히 그 박원순 전 시장 그 성추행 문제 터졌을 때그 피해자를 갖다 비난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언행을 한 여자인데 공무원이죠. 검사는 특히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그 직책에 있는 자인데 자, 이 자체만으로도 검찰에서는 이 진혜원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 진혜원 자체도 그동안 그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그런 입장에 섰던 여자고 특히 그 박원순에 대해서 두둔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자체도 일종의 선거 개입형입니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선거 개입을 하면은 법 위반이죠. 따라서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징계 대상이고 저 앞으로 고발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또이 사실 이 이면에는 여성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그 명예훼손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만일 이것은 너무 도에 지나친 그런 그 비방이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을 갖고 고소를 할 경우에 진혜원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선을 넘어선 정말 그 막무가내적인 이런 그 비방 대열에 현직 검사가 끼어든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쓴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향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패캐무익하다라고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민 오선 의원입니다. 추미애가 지금 뭐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다가 김건희 씨 부인 관련된 카더라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그런 의혹을 제기한 그 기사들을 갖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는 이라면서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최근에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죠. 오마이뉴스는 이제 어느 다른 방송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했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80이 넘은 한그 남자 노인네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그 여성이 바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라는 겁니다. 사람이 1년 전에 딱한번 만난 사람도 기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지금 80이 넘은 노인네가 25년 전에 딱한번 만났던 김건희 씨 부인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명료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사진이 있다거나 무슨 CCTV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봤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혼자 일개인의 주장일 뿐인데 그거를 어느 그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그걸 그대로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 추미애가 일국의 법무장관까지 지낸 자가 신중해야 될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자죠. 전직 법무장관이면은. 그런 자가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갖고 사실상 이제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흠집내기 위한 아주 그 저열한 이런 그 정치 행태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고 근거가 전혀 따라주지 않는 이런 발언을 올려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미애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이제 비판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추미애는 정말 그 특히 큰 선거를 앞두고 이 좌파 진영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말을 조심하고 해야 될 그런 그 의무가 있죠. 이 추미애의 경솔한 정치적 언행 때문에 이 좌파 진영들이 민주당 세력에 피해를 본게 한두 번이 아니죠. 대표적인 게 문재인의 핵심 측근 김경수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추미애가 당대표 시절에 경찰에 고발한 것이 수사가 수사의 꼬리를 물어서 김경수가 지금 감옥까지 가 있습니다. 법무장관 하면서도 정말 국민들이 볼때 짜증나게 하는 그런 식의 최소한도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고 윤석열 죽이기에 그냥 혈안이 됐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민주당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권 후보까지 갔는데, 아직도 자기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한계고, 뭘 잘못했는지를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이재명이 조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그날 밤 바로 또 비판하는, 정말 골칫덩어리 존재가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김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한다는 겁니까? 성형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밝히라는 겁니까? 커튼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 자, 때가 되면 다 나오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업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이재명 부인과는 좀 다르죠. 자기 일이 있는 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후보도 언급을 했고 했지만은 뭐좀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올 것이고, 이준석도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자기도 여러 차례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그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의혹들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 뭐 조만간에 등장할 겁니다. 자, 이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도 11일 추미애의 반복되는 줄리 언급과 자 손혜원의 성형 의혹 제기는 구태에도 한창 구태했다. 수준이 낮아도 이렇게 낮을 수가 없다. 민주당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남의 당 사람도 부끄러울 지경인데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청년 정의당의 강민진 대표는 2030 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된 이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의 이 추미애나 손혜원 등에 대한 비판도 결국 이들이 2030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영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이들의 이런 수준 낮은 행태는 뭐2030 세대 연령뿐만 아니고 전 국민적으로 봐도 정말 패키무익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살골을 놓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